kiss for you.자, 여러분들 2016년도 9월 13일 화요생방 저녁 9시 36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추석이시라서 한가위에 가족들 만나러 뭐 시골 내려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냥 카페나 어디 PC방에 짱 박혀가지고 나 혼자만의 그런 휴가를 보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찌됐든 뭐 어떤 방식으로 한가위를 즐기시든 간에 여러분들 추석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추석에는 마땅한 인사말이 없는 것 같아, 그지? 오늘 첫 번째 용병 수행 임무 수행 고 컨텐츠 한번 살펴볼게요. 우쭈쭈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용병 임무 수행.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어제는 버그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뭐야, 수행 중. 그리고 어제 올려놓고 지금 방송을 끈 거죠? 어제 거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늘 올라갈 거니까 어제 영상이 오늘 올라갑니다. 1화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병 임무 수행 컨텐츠 관련해서. 그래서 어제 이어서 6시간 걸어놓고 왔는데 임무 완료 버튼 누르고 이거 보상 한번 받아볼게요. 자, 완료 버튼 누르고. 오케이, 지금 받았는데 이거 아마 본캐릭. 오, 그렇지 그렇지, 본캐릭으로 들어왔어. 경험치 책 뭐 10만 이거야 그다지 뭐. 나중에 뭐 100렙짜리 용병 빨리 필요할 때는 그래 쓸만하지. 저건 어때, 뭐 쓸 데도 없습니다. 자, 유물조각 상부 요거는 뭐 사용이 안 되겠죠. 일단 마을 밖으로 나가고. 지금 사용이 안 돼요 당장은. 한번 이거 상자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일반 수행 상자. 어디다 쓰는 건지, 뭐가 나올지. 수행 상자 아이템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음? 뭐야 이거? 보물 상자 사용 기간이 아닙니다. 뭔 소리야? 왜? 뭐가 잘못했는데 또? 왜 그래? 나한테 자꾸. 왜? 뭘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돼? 뭐지? 어? 어? 어디 패치노트에 저런 게 써있나? 잠깐만요. 활용 서버 패치 안내. 이거는 각성 장수 패치 내 노트고. 활용 서버 패치 테스트 서버. 자, 한번 읽어봅시다.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이거를 뭐 금토일만 쓰는 건가? 임무 수행 저 특수 임무 수행서. 그러니까 일반 상자를 까면 특수 상자를 얻을 수 있다. 특수 상자를 얻을 수 있는 퀘스트, 고 시작 그 저기 퀘스트 아이템이죠. 그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반 임무 키 시간 보상. 그래, 여기 나왔네. 보상. 보상 없는데. 아, 여기 있네. 수행 상자 보상 내역은 본 서버 패치 시 안내가 되면 환장하겠네 진짜. 그럼 이거 나 이거 어디다 쓰는 건데?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그럼 이걸 왜 만들어놨어 이거를. 아니 뭐야 그럼 이거 잡동산이야? 아, 이거 팔아가지고 상자 가격 얼마나 확인해보라고? 상자 까보라고? 죽여버리고 싶어. 상자가 3원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컨텐츠 끝났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정말로 제가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거상으로 BJ 하시는 우리 BJ분들, 거상으로 컨텐츠 삼아서 BJ 하신 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와 힘들다. 그리고 아이콘이 뭐 변화된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어제 뭐 특수 임무 같은 경우는 일반 임무 수행을 하면, 아까 보면 일반 수행 상자를 우리가 상자를 판 거 있지, 3원 나온 거. 그걸 까면 일정 확률로 특수 임무 수행 평가서라는 걸 준대요. 그게 있으면 이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있어야 돼. 그 퀘스트 아이템이.
아,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 임무만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제 1번 6시간짜리 한번 했으니까 여기 옆에 나와 있는 6시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새벽 6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간짜 붙이라니까 나 붙여라. 붙이라고 이거를. 이러면 다 새벽 6시로 착각한다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6시 간입니다. 8시라고 써있는 거는 8시간짜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짜를 또 안 붙여놨네. 돌겠네. 뭐 이거 아이콘 누르면 뭐 나온다며. 이거 패치했다 그러지 않았어? 나이미 어서와. 뭐 이거 수정 패치 됐다며. 왜 안 된 것 같은데? 뭐지? 저 아이콘에 커서 올리면은 뭐 설명 나온다며. 똑같은데? 뭐가 오류가 수정되었다는데. 용병 임무 수행 인터페이스의 투숙 공간 확장 아이콘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이 안 됐는데? 뭐지? 말로만 했고 안 했다고요? 뭐라고? 뭐라고? 말로만 하고 안 나왔다고? 어딨어? 말로만 한 거 어딨어? 어? 말로만 하고 안 했어? 아, 뭐 말로는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한 거예요? 어디 갔지? 테스트 서버에서 봐야 되나? 아, 내가 아까 그 매니저가 뭐 보여준 게 하나 있었거든? 이거 아닌데. 뭘까? 야, 출근 아까 네가 보내준 거 그거 있지 않냐? 그 사진이야. 내가 하나 갖고 있었거든? 사진은? 매니저 단톡방이 있나?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네. 아까 이거네. 이거 아까 내가 봤던 공지사항 그게 맞는데. 뭐지? 잠깐만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긴급 점검 맞네. 이건 거 같아. 그래, 여기 있네. 1번 공유 용병 주막 특수 용병 주막의 특수 공간 확장 아이콘 가이드 설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가이드 설명이 임무 수행 그거 추가한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어제랑 똑같은 거네 결국. 이것도 8시간 걸어놓고 상자 까봐야 나오지도 않. 뭐 이거 사용도 못하는 이 상자 또 받아야 돼? 기왕이 뭐 10시간짜리 해놓을까? 또 받아야 돼 저거? 와, 돌겠다. 2번 가자고? 2번 한번 해? 뭐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구현된 게 하나도 없어서. 수행 한번 해봐? 임무 수행 됐다. 70% 확률인데도 됐어요. 지금 8시간, 내일 이제 지금부터 8시간이니까는 대충 한 지금 10시쯤이라고 치고 내일 오전 한 5시 44분쯤 되면은 얘네가 이제 또 보상을 주겠죠. 테서벳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보상 그렇게 줄 거고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일도 한번 살펴보면 되니까 뭐 이거는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제랑 똑같아요. 나머지는 추석에 방송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